안녕하세요. 꼬마별 놀이터의 티아스입니다. 오늘은 레몬가루로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상추와 파프리카, 레몬가루만 준비하면 끝! 양상추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손으로 뜯어서 손질해 주세요. 파프리카는 본인이 먹기 편한 사이즈로 잘라 주세요. 먹기 좋게 자른 야채들은 비닐봉지 안에 넣어 주세요. 비닐이 큰게 없으면 통이나 그릇에 하셔도 됩니다. 야채는 취향껏 넣으세요. 여기에 양파를 넣어도 맛있어요. 레몬가루를 2스푼 넣어주세요. 저는 깔끔하게 치킨이랑 먹으려고 2스푼만 넣었는데요. 달달하게 드시려면 1스푼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잡는 부위는 살짝 돌리고 비닐 안에 공기가 들어가도록 느슨하게 잡아주세요. 내용물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살살살 비벼주세요. 레몬가루가 골고루 묻을 수 있게. 금세 야채 숨이 살짝 죽은 게 보여요. 바로 드셔도 되지만 10분 이상 상온이나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드시면 더 맛있어요. 냉장고에 10분 정도 넣어둔 모습입니다. 야채즙이 나와서 레몬 소스가 되었어요. 냉장고에서 30분 넘게 놔둔 모습입니다. 야채가 숨이 죽어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레몬즙이 엄청 많이 보여요. 그릇에 담아 보았습니다. 레몬 소스가 많이 보이죠? 오래 놔둘수록 소스가 많이 생겨서 더 맛있는 샐러드를 드실 수 있어요. 자기 전에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침에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허니치킨이랑 먹었습니다. 달고 짜고 살짝 느끼한 치킨인데 샐러드가 그 맛을 잡아줘가지고 다 먹고 나서도 입맛도 깔끔하고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